안녕하세요, 꽃비입니다. 오늘의 네 번째 원신 클레이 아트 캐릭터는 가무로 찾아왔습니다. 사실 가무는 새로 출시한 따끈따끈한 친구는 아니고 한 달 정도 되어서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캐릭터로 밝은 하늘색과 흰색이 아주 우아해 보이는 캐릭터예요. 이번에 촬영을 할 때는 옷보다는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데 더 중점적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몸은 사실 타이트한 갈색 옷을 입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들어갈 천의 표현이 없지만 옷에 무늬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의 디테일에 좀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무는 옷보다도 머리카락이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평범하게 묶은 머리거나 풀어헤친 머리가 아니라 단발과 장발이 동시에 같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. 특히 앞머리, 옆머리 같은 경우는 곱슬곱슬해 보이는 부분에 머리카락도 많고 언밸런스하게 커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클레이 덩어리들을 꽤나 세세하고 빼곡하게 붙여줄 수 있어야 퀄리티 높은 머리카락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이의 얇기를 조절을 잘 해줘야 한다는 점이겠네요. 그리고 원신 캐릭터들을 만들고 나면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은 발이었는데요. 발목이랑 발이 항상 기존 캐릭터보다 좀 두껍거나 커 보였었어요. 원신 캐릭터는 얇고 슬림한 게 매력이라 이번엔 발목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발을 만들 때면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것 같네요. 역시 수많은 반복과 노력 없이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든 법입니다. 그럼 오늘의 원신 캐릭터 가무를 클레이로 만나보세요.